지난 겨울 촛불의 열기로 뜨거웠던 이 광장에서 MBC는 시민 여러분께 숱하게 많은 질책을 들었습니다. MBC도 언론이냐? MBC는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기레기, 권력의 나팔수,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MBC에 대해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나셨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오랫동안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왔던 MBC가 어떻게 불과 7년 만에 이렇게까지 외면당하고 몰락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PD숍에서는 MBC가 겪은 7년 동안의 몰락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촛불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난해 겨울. 유례 없는 민주화 평화의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국 언론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MBC가 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래가 박근혜가 30분 주식에서 이러는 거야. 이 X들아. 파악할 새끼들아 지키면. 기레기 꺼져라. 야 어렸을 때 공부해서 그렇게 사냐 MBC자들아.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MBC는. 우리를 보면 안 돼. 거기 골목 어디 빵집 있고 그 조그마한 빌딩의 복도에서 이렇게 복도 창문 열고 등을 대로 서서 중계차 타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MBC 기자들은 촛불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마이크에 부착된 MBC 마크를 떼고 중계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지만 집회 또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MBC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MBC는 그 탐사 보도를 참 잘했거든. 너무너무 좋았지. 아, 이제 얼굴 알겠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됐더라고. 아, MBC는 어느 순간에 대단히 이상하게 어용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티가 딱 나니까 방송을 벌써 안 보게 되더라고, 시청자 입장에서. MBC 하면 딱 떠오르는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예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솔직히 뭐 뉴스 같은 것들은 이미 관심이 다 떠났거든요. 저희 MBC 좀 보세요. 원래 봤었는데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는지는 알잖아요, 다들. 네. 네. MBC를 왜 안 보는지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스튜디오. 그곳에서 방송되는 뉴스는 왜 외면받았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1절 뉴스데스크는 톱뉴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를 연속 4꼭지 방송했습니다. 서울 세종로, 지난해 11월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으로 시작된 태극기 이런 일은 오직 MBC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물결이 됐습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대통령 탄핵을 좌익과 종북으로 매도하는 과격한 발언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군중봉지에 의한 겁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살지 말고 북한 김정은이 가십시오. 이거는 북한에 있는 인민재판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종북 세력의 선동과 언론 기자들의 기사에서도 언론과 종북 세력의 거짓 선동 때문이고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신뢰하는 방송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JTBC를 신뢰한다는 반응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MBC는 7.9%로 3위에 그쳤습니다. 가장 신뢰하지 않는 방송은 어딜까요? TV조선이 32%로 1위, MBC가 20.2%로 두 번째로 신뢰하지 않는 방송이었습니다.
MBC가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동안 뉴스를 만드는 이 공간에서는 은밀하고 강압적인 지시가 횡행했습니다. 지난 10월 MBC 뉴스 종사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편집이었던 것 같은데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조금만 신경 쓰면 확연하게 차이가 딱 나요. 촛불 집회는 참여자가 많다는 것을 부각시켜줬다고 해서 부감샷을 쓰지 못하게 하죠. 태극기 집회는 완전히 없는 그림까지 찾아가서 외부자료까지 찾아가서 있을 정도니까 다양하게 많죠. 무조건 사람 많은 샷을 써라. 태극기 집회 뉴스입니다. 서울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 숭례문 앞을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체 화면과 부분 화면을 이어붙이는 영상 문법을 무시하고 세력의 국가 반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체 화면을 다섯 번 연속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편집이었습니다. 현재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민 저항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어느 유튜브에 정말 많은 군중, 태극기 군중이 많은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방송 리포트에 그거를 팬이 들어가는 건데 15초를 씁니다. 유튜브에서 얻은 이 영상은 방송에 쓸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떨어졌지만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참가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대견상입니다. 이 화면은 믿기지 않지만 촛불 집회 영상입니다. 세 명의 시민이 걸어가는 장면을 한참 동안이나 보여줍니다. MBC 뉴스는 태극기 집회는 과장하고 촛불 집회는 축소해서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지침에 따르지 않는 영상 기자들은 불이익을 줬습니다. 기자들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 김장겸 전 사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풀샷을 썼고요. 집회 규모가 제대로 보일 수 있는 풀샷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런 피켓, 뭐 특검으로 진상 규명 이런 피켓을 사용했고 시민단체들은 어제 오후 서울광장에서 이 뉴스 영상은 집회의 규모와 시위대 요구사항을 영상 문법에 맞게 편집해 기본을 지켰습니다. 직대로 하고 3일 있다가 발령이 난 것 같아요. 문자가 하나가 딱 왔어요. 뭐 누구누구님은 오늘부로 어디로 발령이 났습니다. 비극적인 백남기 농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강력한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직격한 이 영상은 사건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다른 매체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거 그림을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야근자가 14일 그날 사건이 일어난 날 야근자가 민중의 소리랑 노컷뉴스에서 그림을 확보합니다. 60대 남성이 경찰이 쏜 물대포의 의식을 이날 JTBC 등 대부분의 언론은 다른 매체들이 촬영한 영상을 구해 다양하게 보도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물대포를 쏩니다. 한 남성이 물대포를 맞은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같은 날 MBC 뉴스는 시위대의 폭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집회 투쟁 본부는 이에 대해 경찰이 평화 집회를 방해한 것이며 물대포 과잉 진압 백남기 사건은 구급차가 떠나는 장면만 등장했습니다. 16일 메일인데요. 당시 보도국 간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외부 영상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 쓰게 하려고 우리 회사 원본만 사용해라. 이건 우리 회사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림을 저희가 못 찍거나 그러면 협조를 받거나 얻어가지고 그림 사용하는 일은 정말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것처럼 아주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 그림을 우리 회사 원본이 아니라고 해서 못 사용하게 하는 이런 지시는 전 처음 봤어요. 이런 지시를 사실. 물대포로 쓰러지는 장면은 사용을 못하게 됐었잖아요. 아유, 그거는 우리 원본 일로 사용하라고. 예. 사용하라 그래서 편집회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예. 그 편 우리 원본 내지로 사용한 거 그거는 예. 우리 MBC에는 그런 사용을 허락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쪽에서. 일단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한 적은 제가 없고 그건 분명하고. 예. 그리고
보통 요청이 오면 저희는 이제 비용을 지급하면 예.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백남근 농민이 맞은 물대포는 물세기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뭐 뉴스에서 경찰 물대포 문제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영상 그림 어떤 거 찾아내면은 물 찔찔 나오는 물대포 있죠. 그 그림을 또 찾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MBC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축소하고 경찰의 폭력성을 은폐한 것입니다. MBC 뉴스 수뇌부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특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판을 담은 피켓이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현수막이 뉴스에 등장하는 걸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참가자가 이제 우는 모습들, 이렇게 참가자가 우는 모습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원칙대로 그냥 편집을 했었고요. 안산 시민과 지역 고등학생 추모 현장의 분위기와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비교적 충실하게 편집한 이 영상은 보도 지침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이념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편집 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요거 일 있고 보름 있다 이제 저는 다른 부서로 인사 관련 나와서 그 부에서 나왔죠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은 MBC 보도가 오히려 진상 규명의 방해물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무슨 자료인 거죠? 이건 대부분이 재판 자료예요. 박종대 씨도 세월호 참사 당시 아들을 잃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수영구는 7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우리 아들 방. 네. 옆에 사진도. 요거는 이제 박계동 화백인가요? 예. 네. 2학년 책들인가요? 예. 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습니다. 박종대 씨는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수연군이 침몰 직전까지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요게 나와요. 이게 이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배가 처음에 확 길어지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안정을 찾은 다음 바로 그 상황, 다음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도부터 이제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갑판에서 아, 그들은 진짜 우리 나가야 돼. 엄마한테 전화 해 볼까? 엄마가 마지막이 이동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 지금은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전 토할 것 같고요. 여기서 태평양에 핸드폰만 쥐고 있는 한국인의 배. 이제 선장이 뭐 퇴선 명령을 내렸다 안 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특히 퇴선 명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던 얘기는 퇴선 명령이 없었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어떤 결론이니까 그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진했던 아이들이 박종대 씨는 아들이 남긴 영상을 각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JTBC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이 영상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일부 친구가 울먹이자 용기를 북돋웁니다. 아이들은 구조 동영상을 보면 해경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인상을 하지만 MBC 뉴스는 이 영상을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특정한 한 개의 핸드폰 영상만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아까 보셨던 화면 부분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상만 계속해서 당시 보도국장은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보도국장은 바로 김장겸 전 사장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불공정 보도 지침이 계속된 지난 5년 동안 MBC 보도국을 책임졌던 인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과장님, 부장 노동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김장겸 씨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MBC 사장을 지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과 촛불 시위 당시 보도국장을 지낸 최기화 씨는 기획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도국장 시절에 영상을 축소하고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과장하고 왔다는 보고 들으셨어요? 보도 들으셨어요? 보도국장 시절에 그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 안 하세요? 예?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은 보도국 수뇌부 중 유일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들이 폭로한 보도지침 논란에 대해 물었습니다.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도본부장님이 쓰신 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그럼 보도본부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셔야죠. 이 이상의 사실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MBC의 지난 경영진들은 보도지침 영상은 노조가 만들어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촬영한 동영상은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건 수현 군이 촬영한 동영상을 MBC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반대를 해서 했다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드렸는데 쓰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자님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MBC를 포함한 그 공중파들은 본인들의 사명을 저버린 건 틀림없습니다. 이곳은 MBC 상암 신사옥입니다. 건물은 크고 화려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의 MBC는 갈수록 작고 초라해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러는 동안 과연 너희들은 뭘 했냐는 여러분의 질책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MBC 몰락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저희 구성원들에게 있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MBC 내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MBC가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데에는 외부의 힘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독 입수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MBC를 장악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입니다. 제목은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명목상으론 MBC 정상화였지만 실제론 MBC를 장악하기 위해 작성된 정교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방송인 김미아 씨가 MBC를 찾아왔습니다. 그 2011년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그 MBC 들어와 보네요. 이런 거 없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김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카드가 없어서. 아이고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김미아 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입니다. 2011년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하던 중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간부 분께서 본부장님이 이번에 그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내려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시사 프로그램에서 안 되는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하셔라 했을 때 말씀을 못하셨죠. 당시 라디오 PD들이 김미아 씨 교체를 반대했지만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김재철 전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사장님께서 MBC 좋은 프로그램 많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가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 사장님까지 이런 정도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겠구나. 이회수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도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돌연히 팀을 해체시켜버리고 방송을 중단시켜버렸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건 뭐 저 방송국 측에서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해체를 시켜버렸거든요.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하던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도 쫓겨났습니다. 위에서 너를 자르라고 그런다. 근데 버티고 있다. 담당 PD가 그 라디오 본부장, 당시 이우용 본부장이 이제 강하게 이제 하처를 요구를 하고 있고 버텨봤는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방송에서 그만둬줘야 될 것 같다. 그런 통보라고 얘기를 한 게 맞죠. 통보를 받았죠. 아무 이유도 없이 프로그램을 내린다. 그런데 다음 진행할 프로그램은 오락성 프로그램이다. 논설위원께서 그런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PD가 무슨 죄가 있냐. 당시 라디오에서 쫓겨난 진행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문건에 이름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PD수첩이 단독 입수한 이른바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란 제목으로 2010년 3월 2일에 작성돼 이틀 후에 파기하라는 대외비 문건입니다. 만들어진 지 겨우 이틀 만에 파기하도록 되어 있는 국정원 대외비 문건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이틀 만에 파기하라는 이 대외비 문건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원래부터 이런 문건을 만들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생산 즉시 딸랑 이틀 후에 파기할 정도의 그런 극비를 요하는 이제 아마 이게 사실 대외비로 생산해서도 안 되는 거죠. 국정원은 이회수의 언중 6회, 손석희의 시선 집중,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PD수첩 등을 좌편향 프로그램으로 적시했습니다. 좌편향 프로그램 작가들과 김종배 등 외부 좌파 인물들도 일수하고 손석희, 김미화, 성경섭, 김성수 등 문제 진행자들도 반드시 교체하라고 요구합니다. 인사, 임원 인사도 다 적혀 있고요. 네. 설마 설마 했는데 이렇게 문서로 작성이 돼서 회람이 됐다. 이거는 참 상상하기 힘든. 제가 밥도 안 먹고 꼬박 4시간을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서류였죠. 놀랐어요. 아, 이랬었구나. 좌편향 프로그램으로 보는 이유도 밝혀놨습니다. PD수첩의 경우 4대강 사업과 미국 쇠고기 협상 보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4대강을 다루느냐. 예를 들어서 왜 쇠고기를 다루느냐. 이게 어떤 뭐냐면 그 MBC 라디오 프로가 시사 프로가 편향돼 있다라고는 근거로 적혀 있더라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정권에 불리한 의제이고 이슈인데 이걸 다뤘으니까 너희는 좌파다. 그러면 결국은 관용 방송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김미화 씨 등 국정원 문건에 이름이 오른 라디오 진행자들을 쫓아낸 책임자는 이우용 전 라디오 본부장입니다. 국정원 관계자 만나신 적 있으세요? 미리들 명단 국정원에 제출하셨습니까? 라디오 뭘 소통화시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이 작성된 2010년 3월,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국정원장은 원세훈이었습니다. 원장이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지시해서 이건 한 사람의 IO가 뭐 한 것은 아니고 원세훈 원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조직적인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세운 그런 형태였죠. 국정원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이 문건을 만든 걸까요? 3월 2일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MBC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김재철 전 사장입니다. 김 사장님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겁니다. 김재철 사장이 이제 방문진으로부터 선임됐잖아요. 2월 26일로 기억을 하는데 선임되고 3월 2일이면은 취임 날짜가 될 것 같은데 그 즈음에 이 문건이 생산해서 이틀 후에 파기하도록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거 보면 김재철 사장한테 전달하기 위한 문건이지 않느냐.
당시 MBC 구성원과 시민사회는 김재철 사장을 청와대 낙하산이라 보고 반대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독립해서 지키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김재철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기자 시절부터 쌓은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을 MBC 사장으로 임명한 배경엔 무엇이 숨어 있을까? MBC는 결정을 해놨더라고요. MBC는 김재철 사장을 간다. 저는 김재철 사장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평을 쭉 들어보니까 사장할 만한 감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나머지 뭐 있었고 또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았지. 근데 꼭 골라도 꼭 그런 사람만 골라요. 제가 볼 때는 그 당 지키면 안 된 사람만 골라서 꼭 해요. MB 인사의 특징이에요. 국정원은 MBC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적개심을 과격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PD 수첩을 좌파 세력의 해방구로, MBC 스페셜은 친북 좌파로, 후플러스는 좌파들의 선전 도구라고 규정합니다. PD 수첩을 해방구라고 표현했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좌파 성향의 출연자들에 대한 퇴출 이런 표현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어쨌든 공안기관이 이 저항 세력들을 진압할 때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 전체적인 용어가 굉장히 과격한 그런 군사작전적인 용어라는 게 박정희 군사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방송장악과 유사한 그런 형태의 어쨌든 통제의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넘치도록 받은 관심, 또 사랑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손석희 씨 등 MBC의 주요 진행자들이 퇴출 압력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손석희 씨 등의 퇴출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 더 강력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PD수첩의 입을 막기 위해 시사교양국장과 PD수첩 팀장을 교체하고 최승호 PD 등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PD들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최승호 씨한테도 이번에는 좀 약간 자유로움을 주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앞으로. 이우한 PD는 용인 드라마센터 관리인으로, 한학수 PD는 경인지사로 보내 광고 협찬 영업을 시켰습니다. 법원에서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했지만 MBC 경영진이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후에는 바로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계기로 좌편향 프로그램 제작진을 전면 쇄신하라는 국정원의 주문이 있었던 겁니다. 부당한 인사를 주도했던 윤길용 시사교양국장은 울산 MBC 사장, MBC 넷 사장으로 거듭 승진했습니다. 지금 국정원 조사 받으셨잖아요. 국정원 문건 관련해서 조사 받으셨잖아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아니 근데 그 국정원 문건하고 당시 국장으로 오셨을 때 했던 일들하고 그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으로 부임하시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시고, 근데 지금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심지어는 최승호 PD 내쫓은 게 국정원의 어떤 성과로 지금 기록돼 있고, 그 당시 국장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때. 아니, 말씀을... 국정원 문건에는 폐지가 부담스러운 PD 수첩의 경우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철진 부장은 방송 소재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PD들의 책상을 뒤지는 장면이 CCTV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후 김철진 부장은 교양 제작국장과 시사 제작국장, 현성 제작 본부장을 거쳐 원주 MBC 사장까지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2010년 9월 달에 팀장이었는데 무슨 나왔어요? 팀장인데 무슨 나왔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복구 나.
아니, 그 당시 비대첩 팀장이셨잖아요. 국정원에 보고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몰라, 나는. 해주셔야죠. 아, 그건 몰라. 내 문서 밖에 난 보고한 적 없어. 급기야 PD 수첩 작가들까지 해고됐습니다. 길게는 12년, 짧게는 4, 5년 이상 PD 수첩을 집필해 온 작가를 한꺼번에 전원 해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뒤쪽이 제가 17년 동안 제 일터였습니다. 김현종 당시 시사교양국장은 작가들을 해고한 사유가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작진 분위기 쇄신. 시절 작가들이 있으면 분위기 쇄신하는 게 뭐 해가 됐나요? 그건 제가 판단하려고. 재고를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재고를 요청드리고 싶고 그거는 제어가 안 됩니다. 결정된 사항. 저희들은 또 끝까지 제어를 요청드릴 수 있는 복귀 투쟁을 하겠다.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에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라디오 등 전체 장르의 방송 작가들이 집회를 열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PD수첩 작가 교체 역시 국정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그 방송사 내부 인원도 아닌 비정규직 작가들까지 일시에 그만두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분노, 그 다음에는 사실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아니, 작가 교체까지 신경 쓸 정도로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엄청나게 꼼꼼하시군,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만큼 공포를 느꼈다는 뜻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얘기를 하면 왜 언론이 살아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도 생각이 되고요. 김현종 국장은 편성제작 본부장을 거쳐 목포 MBC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교육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정원 직원 몇 번 만나셨습니까? 국정원 직원 만난 적 없으십니까? 인터뷰할 생각 없습니다. PD수첩 작가들 6명을 한꺼번에 해고하셨는데 그것도 혹시 국정원과 공모하신 겁니까? 아니, 거의 7년 가까이 지금 MBC의 주요 보직을 지금 맡고 계신데 시켜야지. 지금 PD들 작가들 다 쫓아내고 지금 지방사 사장까지 오셨는데 폭행에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PD수첩 PD 하셨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 아니 PD수첩 모든 주장에 대해서 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저 아니 PD수첩 PD 생활 오래 하셨는데 제작진 교체, 방송 소재 통제 등의 압력을 받으면서 PD수첩은 위축됐습니다. 부사 한 방이면 당신도 젊어질 수 있다. 국정원 문건이 작성된 이듬해인 2011년을 기점으로 PD수첩의 방송 소재를 비교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연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11년 말까지는 MB정부 시절이긴 했지만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같은 정책검증, 그다음에 검사와 스폰서, 총리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처럼 권력 오남용 문제를 자주 다뤘습니다. 근데 파업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현안을 PD수첩이 담아내지 못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국민이 가장 믿는 제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JTBC 뉴스룸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PD수첩은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국정원의 또 다른 계획이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앵커를 하던 중 파업에 동참했던 최일구 기자. 파업이 끝난 후 재교육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레이 곰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자꾸 도망다니지 말레이.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고, 기억나죠.
여기가 뭐 지역 주민이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아카데미긴 하지만 그때 뭐 저희들한테야 정말 아우슈비츠라고 불렀잖아요. 유배지라고 했고.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는 평을 받던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은 허접한 내용의 재교육을 받으며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비참하더라고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때 또 저는 주말 앵커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파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사람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이 모자도 뒤집어 쓰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이러한 조치 역시 국정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기자, PD들을 격리할 외곽 조직을 새로 만들라고 주문한 겁니다. 실제로 재교육을 받은 PD와 기자, 아나운서 등은 수도권 여러 곳에 마련된 별도 조직으로 분산 수용됐습니다. PD 수첩을 제작하던 이우한 PD는 겨울엔 스케이트장에 배치돼 눈을 치우고 동전을 바꿔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PD 3명, 기자 3명, 아나운서 3명, 뭐 이렇게. 스케이트장 관리도 합니다. 네. 용인 세트장 발령 나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실에 갔다가 아나운서국에 잠시 복귀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신사업개발센터로 발령이 나왔습니다. 보복성 인사와 업무 배제가 지속되면서 MBC의 조직이 붕괴됐습니다. 아나운서국의 경우 전체 50명 가운데 11명이 부당 전보당했고 12명이 MBC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나일까? 아니면 내 옆자리에 있는 선배님일까?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기획한 MBC 장악 시나리오가 MBC 경영진들에 의해 실행되면서 공영방송 MBC는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MBC대에 들어와서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이 MBC를 갖다가 건드리기 시작한 것은 엄청난 민주주의의 퇴행을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언론을 갖다가 통제하고 그 언론 통제를 바탕으로 집권 연장을 더 수월하게 하는 그 커다란 구도 속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현재 MBC 전 경영진들은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국정원 직원 만난 적은 있으세요? 저 문화방송에서는요. 제가 문건을 본 적도 들은 적도 받은 적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언론사 기자하고 PD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는 본 적도,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건가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관계자가 있으면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국정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 그러면? 저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이게 진실입니다. 최근 김재철 사장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보도본부장을 지낸 전영배 씨가 국정원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시는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국정원과 그 공범자들이 벌인 범죄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혐의 부인하셨나요? 국정원 문건이 나온 2010년 이후 7년 동안 악역을 맡았던 인사들은 대부분 승진을 거듭하며 영단을 누렸습니다. 대한 카르텔을 힘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들과 지역적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 학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워 넣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선 집중을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신동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은 MBC의 간판 프로그램을 잇따라 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신동호입니다. 파업을 하다 복귀한 배현진 앵커는 빵집에서는 뉴스데스크를 진행했습니다. 소시지빵과 피자빵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뉴스 앵커는 방송사의 신뢰도를 상징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앵커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가 61.2%, MBC 배현진 앵커는 4.7%였습니다. 반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앵커가 누구냐는 질문에 배현진 앵커는 28.4%로 1위였습니다. 공영방송 MBC는 국정원 문건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차근차근 권력에 장악돼 갔습니다. 말 그대로 청와대 방송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 유례 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MBC는 슬픔에 빠진 국민과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권력자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사회적 공기였던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 MBC의 취재를 지휘했던 김선태 전 보도국장. 아휴. 세월호 희생자를 생각하면 후회와 함께 세상 분노가 치민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진짜 그때 조금만 용기를 가지고 좀 속보를 냈으면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 오기가 싫고 오면은 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 이렇게. 다행히 승객 477명은 전부 다 구조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MBC는 오전 11시 1분 승객 전원을 구했다는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 목포 MBC는 전원 구조 뉴스가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백목왕 쪽에 있는 그 이장한테 처음으로 우리가 이 전원 구조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빨리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방면으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원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현 부장이 이제 박상우 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이거 지금 전원 구조 아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장에 지금 이 수백 명이 지금도 아주 또 배 안에 갇혀 있다. 배 안에 수많은 승객이 갇혀 있다고 했는데도 박상후 MBC 전국 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MBC의 그 박상후 부장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내 말을 못 믿겠으면은 내가 이 저 핸드폰 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 현장 해경 현장 수색 구조 요원하고 직접 통화를 해봐라. 네,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다를까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아, 이건 서울에서 취재할 의지가 아예 없구나 하는 걸. 329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 전원 구조가 아니라는 전화를 네 번이나 했지만 서울 MBC는 1시간 반 동안 8차례에 걸쳐 같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전원 구조 자막도 9차례나 방송됐습니다. 전원 구조 뉴스를 듣고 구조하러 갔다가 되돌아간 민간 잠수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골든 타임이 지났습니다. 이 또 뭐 이제 해수부를 비롯해서 뭐 행자부 뭐 나머지는 뭐 청와대까지 뭐가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그런 그 부담감스러운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 PD수첩팀의 조윤미 PD라고 하는데요. 저 세월호 관련해서 보도 취재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응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를 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아 궁금한 거고 뭐고 네. 뭐 궁금해 하라고 난 필요 없다고. 당시 그 김장겸 보도국장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내가 저 여기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됐어, 됐어. 가, 당시 보도국장은 김장겸 전 사장이었습니다.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은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5월 6일 인양에 나섰던 잠수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박상호 MBC 전국 부장이 직접 나서 유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광욱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MBC뿐만 아니고 정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보도 참사 중에서도 최악의 보도 참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 유가족들이 굉장히 미숙한 사람인 것처럼, 떼쓰는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내 자식만 찾아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온 배경을 짐작케 하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이 주도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기록한 문건입니다. 정부의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사에 보도를 요구한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언급되는 방송과 관련된 그 구절을 보면은 이미 그러니까 흡사 청와대 기관 방송인 것처럼 치부하는 관계 부처의 활용을 지시하듯이 하는 걸 보면서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됐던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가 이제 장악의 완성형으로 이루어졌구나. 2015년 11월 13일 비서실장은 세월호 특조위에서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이를 차단하라고 지시합니다.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모두 확인됐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특조위의 파행적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2015년 12월 20일 비서실장은 언론과 적극 협조하여 세월호 특조위의 월권 일탈 행위를 집중 부각시켜 특조위를 무력화하라고 지시합니다.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러 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팽목한 기념사진 논란에 올랐습니다. 특조위가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조위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며 특조위는 사실상 무력해졌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이 문건 저 본 적이 없는데 참 보니까요 참 가슴 아프네. 응? 이 정도까지 정부가 타락할 수 있는지 보다 청와대가 말이죠. 특히 MBC 보도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MBC는 우선 보도를 안 했죠. 거의 방송 안 하다가. 뭔가 그쪽에서 보기에 그건 약점도 아닌데 뭔가 이건 특조위에 뭐 잡을 게 있으면 그때 실지와 다르게 과장해서 보도하고 어쩜 저렇게 외면하거나 저렇게 욕할까. 서울대 박종희 교수가 각 언론사의 세월호 보도 경향에 관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정치 민주당에 의해서만 사용되었고 단 한 번도 새누리당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은 단어, 그리고 반대로 새누리당에 의해서 사용됐지만 한 번도 새정치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들만을 뽑아냈고요. 그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빈도로 사용됐는지를 또 그 찾아냈습니다. 진상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은 어대 야당의 힘을 내세워. 박 교수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와 관련해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의 조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 후 네이버에 게시된 주요 언론사들의 뉴스들이 어느 당의 언어를 더 충실히 반영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세월호 뉴스에서 MBC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언어보다 새누리당의 언어를 상대적으로 가장 잘 반영한 매체로 조사됐습니다. 그 위치는 채널A나 TV조선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공중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분석을 하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거의 같은 값을 항상 찾았습니다. MBC는 참사 초기부터 세월호 보도가 타사에 비해 적었습니다. SBS에 비교해서 그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그 보도 횟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희미해져가는 즉 세월호에 관한 언급이 줄어드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리기사 폭행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굉장히 희미해져버리는 그런 패턴을 띠게 됐고요. MBC가 유일하네요. 종편과 공중파를 비교했을 때 그 보도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보이는 건 MBC가 유일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가 세월호 특조법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할 때 MBC는 단 한 문장으로 소개했습니다. 단식 이유를 별도의 리포트로 보도한 KBS와 SBS에 비교됩니다. 그의 단식을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씨도 해명에 나서 반면 MBC는 김영호 씨가 이혼 후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 보도를 한 건 지상파 가운데 MBC가 유일합니다. 김영호 씨에게 아빠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영호 씨는 양육비를 보낸 통장 내역과 딸들과 나눈 문자까지 공개하며 해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왜곡 보도를 한 MBC의 경영진 그 누구도 김영호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유민이 아버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 160, 170 비정규직 그렇게 받다가 유민이가 그때는 대학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빠 돈 못 벌고 돈도 없잖아. 그냥 학교 바로 취직해서 돈 벌 거야.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러고 정규직이 바로 되자마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윤미한테 전화했어. 너 대학 갈 수 있다. 입학금, 등록금 다 면제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딸이 죽었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빠만 생각하고 하는 딸이었는데. 근데 언론이 정부의 편에 서서 또 저를 두 번 죽인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는 아기 때 유치원 졸업할 때. MBC 보도는 유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월호 진실에 대해서 은폐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 안 하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먼저 방송을 하게 되면은 진실에서 묻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언론이 정말로 국민의 힘없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있는 그대로만 보도를 해준다면은 세상이 이렇게 안 됐다고 보는 중에 저는 하나거든요. 하지만 MBC 경영진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안광한 사장은 MBC 세월호 보도가 한국 사회의 격을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믿는 재난뉴스 채널 조사에서 MBC는 5.4% 4위에 머물렀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했습니다. 당시 경영진과 보도 책임자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편에서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이 그렇지 않아도 슬픔으로 미어지던 유가족의 가슴에 거듭 대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대박이야. 근데 요즘 뭐 TV가 무한도전 안 하니까 뭐 볼 게 없어. 그지? 뭐 MBC 파업을 소개한 이 영상은 21살 청년 국범근 씨가 만든 것입니다. 10대, 20대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1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아,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웬만하면 다 알아. 근데 지난 7년간 존재감이 사라진 지금의 MBC를 젊은 세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망가졌다는 말도 웃긴 게 뭐 어떤 게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망가졌다라고 인식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 좀 이상한 곳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과제 사건은 MBC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 궁지에 몰려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시장에 몰려든 지지자들을 만나고 떠난 뒤 피해 상인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박 대통령 이요 뭘 해주려고 왔는 거 아닙니까? 해주려고 왔으면 피해 상인을 만나봤습니까? 박 사모가 아무리 좋아도 여 박수치가 하면 안 되는 장소죠. 지금 여 760개 점포가 생기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 박수를 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최순실 파문 이후 35일 만에 외부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힘들 때마다 위로받았던 곳을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그날 MBC 뉴스입니다. 피해 상인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내용은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상인 공영방송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MBC 뉴스에서는 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상인들의 박수를 받고 뭐 악어의 눈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소방관들은 지금 잠불 처리해야 되는데 경호한답시고 뭐 소방관들 다 이렇게 뭐 배제시키고. 당시 박사모 회원들과 충돌을 빚었던 상인 대표 임시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당시 불타버린 시장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MBC 뉴스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날 MBC 뉴스는 화제로 모든 것을 잃은 상인들의 아픔마저도 대통령을 찬양하는 데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 목소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뭐 지금 보니까 뭐 대통령 그분이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그냥 이래 나가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국면에서 MBC는 시민보다 권력의 편에 선 방송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원재 교수팀이 탄핵 전후 3일 동안 주요 언론들이 사용한 단어를 분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통과가 3월 10일에 있었는데 그 전과 다음 날 총 3일 동안에 주요 언론사 신문 기사의 텍스트를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그 텍스트를 분석할 겁니다. 19번에 걸쳐 펄려가 탄핵 인용 당일 MBC 뉴스는 태극기 집회를 극단적으로 미화했습니다. 집회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현상입니다. 탄핵 국면 당시 주요 언론들이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MBC는 대통령 탄핵을 촛불 혁명, 민주주의 등으로 표현하기보다 정치 갈등, 북한, 충돌 등 부정적인 단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수하게 단어 사용의 빈도로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MBC 뉴스는 대통령의 복귀, 청와대, 충돌 또는 북한 외교, 대선 출마 뭐 이런 단어들을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언론사고요. 반대로 민주주의라든지 민주, 정의, 그다음에 광장, 촛불 이런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한 언론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촛불과 탄핵 국면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았던 뉴스는 바로 MBC 뉴스였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 영향력 같은 거를 논하기 이전에 존재감 같은 게 아예 사라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방송사 하나쯤 완전히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파괴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분석하고 비판하십시오. 망가져버린 언론의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 예은이 아빠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을 위한 방송,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영방송을 자처했지만 MBC는 권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에 장악되면서 허물어져 버린 MBC의 7년간의 몰락사는 저희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MBC의 존재는 권력자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방송을 할 때 비로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성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방송,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방송,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방송, 그런 MBC로 거듭나겠습니다.